미식하나 봐. 기다려. 엄마 빨리 줘. 알았어. 기다려. 많이 줘. 알았어. 큰딸 이제 4학년이라. 대박. 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나도 이렇게 나오면 동생한테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그치. 있을 수도 있어. 엄마 나 제마로. 밥 더 시켜줄까? 마리아 표정이 어두운데. 그냥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아. 밥부터 먹고. 먹다 말. 아 여기 또 꽂혔어. 놀러 들어갔다. 어, 또 놀게. 유나야, 유나는 밥 먹을 때 말을 잘 안 하잖아. 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건 없고 그냥 엄마가 나만 보면 웃어줄 정도 됐어. 나 맨날 가끔씩 우는데 웃는데 엄마는 나 뭐 에휴 신경 쓰이지 엄마는 또 내 동생만 또 그렇지 그러니까 누나는 휴대폰만 또 말할 사람이 없잖아 밥 먹을 때는 오지 마. 그럼 뭐 할 거 없잖아, 그러면. 우리 그냥 얘기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짜 밥 먹을 때. 얘기할 적은 얘기할 게 없잖아. 그냥 지금은 뭐 얘기할 게 없잖아. 그니까 말을 안 원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한창 얘기할 게 많을 텐데 맞아요 안녕 어 친구 왔구나 니마 이거 챙겨가자 노래 들으면서 가자 좋지 핸드폰 챙겨가 가자 못 먹었어 이거 안 먹을 거야? 응 이거 치워줘요, 이것도. 엄마처럼 다 해줘. 누나가 너무 착해. 동생은 여기 있는 거야? 어? 너의 동생. 잠깐만. 전화 통화 좀 할게요. 나도 들린다. 유나야? 어? 엄마 이제 들려. 아까 안 들렸어, 왜? 엄마, 태연이 어떻게 해? 설마 데려가겠어? 그래 좀 애매하다. 태연이 혼자 안 되니까 태연이 데리고 갔다 올 수 있겠어 같이? 왜? 태연이 혼자 집에 있으니까 같이 갔다 와 유나야 태연이랑. 아 그럼이 어디 피는 것도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아니 걔 혼자 입을 수 있으니까 혼자 입으라고 해. 아니 왜 데려가 쟤. 아 몰라 데려가 그러면 또 가면 또 동생 신경 써야 되니까 또, 또. 나가고는 싶고 예시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누나뿐이다 진짜 진짜 이왜 물을 그렇게 많이 못 찾았겠냐 동생이랑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 어머 입까지 닦아 맞아 엄마처럼 챙긴다 아 봐봐 어머 현아 가자 신발 신어봐라 여기 있어 아 누나 4학년이지? 4학년이야 근데 되게 의젓해 보여 나. 어머 더 커 보여 어, 4학년이야 두 개씩 너무 좋아하겠다 애견 같아 아니 왜 그래 너 아니 불쌍해. 뭐야 다 먹었어? 다시 내놔. 다시. 얘 아주 그냥 맞으면 짓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신경 써야지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랑 노는 시간이 좀 없어지네. 아니 빨아먹지 좀 마 좀. 야. 자. 야. 내놔.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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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도 참 눈치 보이고. 4학년이 감당하기는 좀 버겁네요. 아, 4학년이면 아직 백인데 어린 아이.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갑자기 지쳤어 지금. 동생 어떤 잠인데라? 똥 닦아주는 거, 똥 닦아주는 거. 똥 닦아주는 거? 똥을 닦아줘요? 똥이 많이 묻어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진짜? 휴지로 닦았는데 휴지는 깨끗한데 내 손에 다 묻어. 아니, 어머 어머 선생님. 야, 4학년이 똥을 닦아준다고? 왜 내가 애 첫째인 걸까? 첫째는 웁니다. 첫째는 셀드스. 어머 세상에. 야 되게 담담한데. 근데 한두 해가 아니라 좀 올해부터 한 챙긴 듯한 고됨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유나한테 엄마 없을 때 너가 좀 도와줘라. 네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아이가 좀 곧잘 하길래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머니 되게 네. 중요한 게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어떤 기능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내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요. 어떤 길이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한 번 만들어진 길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대변을 처리해야 될 때 꼭 누가 그것을 치워주는 걸로 그 길이 굳어지면 이 실제로 손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근육의 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그 기능을 못해요. 꼭 누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는 누군가가 대변 처리를 해주는 길로 굳어지고 있어요. 바꾸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뭐 금 쪽이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영상 보면 또 누나 또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른스러워. 네, 표정도. 누나가 지금 부모처럼 금쪽이를 케어하네요. 물론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아우 착하네, 뭐 철들었네, 의젓하네, 철들었네, 흐뭇하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얘가 좀 어려움이 있는 동생을 먼저 챙겨야지 이런 이타적인 면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이 아이도 지금 아직 성인이 아니고 발달 중에 있고 자기 나이마다 그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딛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부모의 역할을 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parental child라고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말씀을 자주 제가 드려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맞아.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제 앉아. 엄마 여기 앉을게. 유나야, 오늘 엄마 회사 가고 유나가 태연이 데리고 외근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그치? 어땠어? 괜찮았어? 아니 전혀. 왜? 어떤 왜 태연이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 집중이 안 됐어? 힘들었어? 너무 미안했어. 동생 때문에 내가 이게 뭔 일인지. 아유, 아이고 세상에.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채연이한테 뽀뽀할만 하면 이거 하지 말라면 저거라고 저거 하지 말라면 이거라고 말귀를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걔가. 이제 11살이야.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지.